미쳤다. 와, 와, 너무 잘한다. 와. 아. 와, 너무 센데? 와. 스페인 갈 때 한 두세 팀 합쳐서 가면 안 돼요? 나 못 고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한 팀을 꼭 골라야 된다면 못 고르겠어 나. 어떡해요. 오늘 못 뽑겠다. 오늘 진짜. 안에 고르셔야 돼요. 저 일단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잘하는 것도 레벨이 있다는 거를 느끼게 해줬어요. 맞아요. 다 잘하죠. 다 잘하는데 그 잘한다는 거 안에 레벨이 한 레벨 더 있다는 걸 와 아니 이 정도면 귀로 끝까지 다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 그 윗단계가 소름이 끼치게 해요. 그러니까 진짜 멋진 공연은 보고 있으면 내가 없어져요. 맞아. 보느라고 내 자신이 없어져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흩어지는 거죠. 집중만 여기만 하고 있으니까 딱 그 느낌이에요. 저희 공연은. 코러스 화음도 텐션이 주는 되게 미세한 그 불협화음이 엮이면서 긴장과 이완을 주는 텐션의 화음이 있는가 하면 이 하모나이저 팀은 완전 스트레이트하게 다이아토닉한 화성을 확 그냥 투수랑 그냥 네, 직구로 정면 승부하는 163km. 근데 그게 사실은 음정으로 따지면 쉬운 것 같은데 파워풀하게 댐핑 있게 확 밀어제끼는 거는 진짜 그건 또 다른 진짜 실력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팀은 완벽해요. 진짜 싱포골드의 그 파이널 무대에 너무 어울리는 무대였어요. 이 무대는 더 이상 네, 파이널 다른 팀은 할 수 없는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지? 그 약간 뭐라고? 올림픽 폐막식? 이런 데서 막 우리나라 막 국가대표로 막 하시는 것 같아서 막 이거 이런 표현 해도 되나 몰라. 국뽕이 차오른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막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하는데 막 빨간 거 막 맞아가지고 거북선 본 거 이런 거 같아요 지금. 이런 분들이 막 국가대표로 나가셔야 될 것 같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실력도 있고 경험도 풍부한 사람이 미치면 이렇게 되는구나. 어떻게 미치는지만 알면 무대에서 진짜 폭발하는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근데 그런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대회에 나와서 혹평을 받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존경스러워요. 어떤 면에서는 좀 반발심이 들 수도 있고 사실 저도 그래 본 경험이 있긴 있거든요. 진짜 많이 아팠어요. 나를 깨는 것 같았어요. 도자기를 멋있게 잘 만들어 놓고 그거를 나를 다시 망치로 이렇게 깨부수는 듯한 약간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최고가 될 수 있는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